자, 여러분께 제가 그 함수의 미분 파트 1인데요. 여러분 함수의 미분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초가 되는 부분 전에,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숙제로 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숙제를 내주고 5단원이었죠? 그래서 5단원 여기 이 파트인데, 여기 이 파트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단독으로 수능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 진짜 이거 치명적인데요. 네? 누구는 쉽게 하고, 누구는 어렵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수능 시험 칠 때까지,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계산하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심각한 거. 왜냐면, 다시 한번 가르지만, 여기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여기 문제가 출제되진 않고, 대신에 식을 내가 이제 나중에 너네가 잘해줘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중간이나 마지막쯤에 계산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지금 이 연습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다 맞게 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할 때 그 방법이 자기가 정확하게 푸는지 아니면 오래 걸려서 푸는지, 그게 여러분 중요한데, 그거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걸 확인할 길은 없어요. 왜냐면 문제 설명할 때 대부분 인강 선생님들 마지막까지 계산합니다. 계산해? 몰라요. 근데 마지막까지 계산 안 하고 여기서 대충 넘어갔을 텐데, 그때 뭐 이해, 거기 꼬리꼬리 넘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수업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제가 해석하는 계산을 간단히 하는 방법은 또 이 해석지와 다른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수업 참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131쪽에 5-1번부터 132쪽에 5-21번까지 21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풀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수업을 듣고 한번 잘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1번부터 보겠습니다. 숙제를 안 해왔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볼게요.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fx에서 f'0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f'0 바로 구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미분 가능한지 먼저 봐야 돼요. 왜냐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f'0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삽질하고 또 F'0 구하면 안 되잖아. F'0 존재하지 않는, 서술형인데 F'0 존재하지 않는 거에다가 지금 그 연속, 불연속 체크도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F'0을 구하라고 했으면 먼저 X는 0에서 연속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면 X는 0에서 0으로 갈 때 그 위에 있는 식이 극한값이죠.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밑에도 0이니까 아, 이건 연속이구나. 일단 연속의 과정을 통과한 거죠. 그럼 이제 미분계수만 존재하면 되는데, 미분계수는 확실히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x가 0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은 식이에요. 좌우가 똑같은 식이니까 이해되나요? 정말 무슨 말이지? 이거 좀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미분계수는 함수값이 없잖아. 미분계수는 좌극한 우극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식은 0 왼쪽과 0 오른쪽의 식이 다른 게 아니라 0 왼쪽과 0 오른쪽의 식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거를 이 식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클 때가 나눠져 있다면 그때는 미분을 해서 같은지를 확인해야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걸 확인할 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분을 해볼게요. f'x를 해보면 sin x를 미분한 거는 아직 배우질 않았네. 그럼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다음 단원에서 sin x를 미분하면 cosin x가 되는 건 바로 보이는 건데,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함수의 미분은 보함수의 정의로 컨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그 우리 처음에 시작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에다가 x 플러스 h를 넣은 거에서
X를 넣은 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야,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좋아, 고마워. 자,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험난해, 안 험난해? 험난하고, 우리는 지금 F2라인 뭐만 구하면 되죠? 0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0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니까 거기다 h 넣어줍니다. 3 sin h, 플러스 h 세제곱, 코사인 h 제곱분의 1. 그래서 0을 빼준 거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 거 부분을 봐볼게요. 앞에 거 부분 뭐가 되죠? 3이 됩니다. 이거 숫자 안 해도 돼. 잘 봐. 3이고 뒤에 거 부분은 h로 나눠줄 수 있어요. h로 나누면 분자 h 제곱 남습니다. h 제곱은 h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니까 이건 부정형 아니에요. 선생님, 이 뒤에 부분도 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코사인 h 제곱분의 1. 그러면 0분의 1. 선생님, 무한대인데요? 상관없어요. 코사인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딘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0 곱하기 어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느 수니까 0이라고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사인 무한대 뭐라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떤 상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랑 0을 곱하니까 확실히 0이지. 무한대 곱하기 0은 부정형이지만 상수 곱하기 0은 0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수라고 봐줄 수 있어야 돼요. 미지수가. 이해, 실로 이해됐어? 진짜로 이해됐어?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3이 됩니다. 답은. 자, 5-2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저한테 질문 3개 하신 분 있잖아요. 이 수업 시간에. 질문 3개 하시면 제가 바로 훌랄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요를 안 하는데 지금 돈 만나보네. 야! 아니 진짜야. 질문 3개 하면 잠깐만 성민성이 있었어야 했는데 진짜 받아봤어. 오늘은 무조건 질문이 있어야 돼. 사실 이런 거 다 모르는 거야. 이런 거 알아? 아는 사람은 어딨어? 코사인 h 제곱분의 1이 어떤 상수인 여기서 바로 막힐 거 아니야. 질문 3개 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수업 문제 풀 때 그냥 그 외롭나요? 이거 괜찮습니다. 아니 어떤 질문이라도 저한테 3개 하면 훌랄라 치킨 바로 보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좀 공인이에요, 나요. 약속했으니까 오늘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2번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f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어떤 원래 풀이는 굉장히 난해해요. 지금 이거를 뭐 거의 뭐 그냥 보면, 아, 이 책은 못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약속을 했는데 다섯 개는 똑같이 취급하기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쵸? x, ln 1 플러스 x,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1, sin x, tangent x는 모두 똑같게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만 약속했나요? 여러분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이 2x제곱 마이너스 1을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x로 봐줘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f0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f0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f'0에서 f'0을 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f'0에서 f'0 빼는 식은 당연히 뭐 있어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번은 그렇게 봐주시고 그럼 2번 볼게요. 2번에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3x 마이너스 f sinx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fsinx라고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sinx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x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 뒤에 마이너스 f0이 있고 다시 플러스 f0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이 앞에 부분은 3f'0이 되는 거고요. 이 뒤에 부분은 f'0이 되니까 2f'0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f'0이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의 파프라임형은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어?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 다섯 개 같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그때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할 수 있어. 같이 잘 봐. 5-3번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사인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x 제곱 f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극한값은 뭐가 중요해요? 이거 대답하면은 그 아까 그 질문이랑 동일한 위치로 가겠습니다. 자, 극한값은 뭐가 중요하죠? 야, 위험하다. 야, 얘 지금 손끝에 감각이 없어. 극한값은 뭐가 중요해? 미쳐버리겠네. 야, 이거 미친. 야, 이거 나. 야, 이거 극한값은 구조가 중요. 아, 선생님. 너가 너무 많이 극한값을 말해가지고 여러 개 중에 헷갈렸습니다. 이건 모르겠는데, 극한값은 구조가 중요하잖아, 지금 우리. 구조 보고, 뜻 보고, 의미 보고. 제가 이제 극한 가르칠 때, 이제 x분의 sin x 보면, 또 구조가 중요하고. 맞죠? 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x-1 있죠? 그럼 반드시 여기 뭐 있어야 돼요? x-1. x-1 있어야 돼요. 구조를 맞춰주는 거라고. 그러면 분모를 x-1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x-1을 똑같이 가져가 주면 되는 거거든. 봐봐, 안 어려워. 뭐 로피탈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 뭐 로피탈 해가지고 분모 구조 미분한다는 거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공부의 기회를 잃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x-1이면 여기 마이너스 f1. 선생님, 전 로피탈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1. 네모분의 사인 네모 1.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f'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x가 1로 가니까 2f1.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 1이니까 취급하지 않고 f'1-2f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f'1이 지금 3이고 f1이 2분의 1이니까 3에서 2를 빼면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구조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간다. 5-4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트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5-5번 가자. 5-5번 구조. 그럼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프라임 f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원래 x 마이너스 2였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저 어차피 한 시간 동안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제가 저는 지금 새로운 짓도 안 하고 계세요. 설때 누가 숙제해? 네? 저는 오늘 숙제 안 내줄 거고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건우 우리 박수 쳐주시는데, 우리 건우, 근데 원래 항상 숙제를 안 하시는 걸로 하는데, 혹시 뭐 박수 칠 일일까요? 이게 뭐 제가 숙제 안 하시는 게. 근데 어쨌든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는 게 구조야. 뭐냐면, 얘랑 똑같은 게 밑에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이 자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는 f'f1인 거야. 여러분들 알겠지?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수는 이렇게 바꿔주잖아. 우리 예전에 그 수트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3이라고 보면 어떻게 봐야 돼? 이 3을 f2로 봐야 되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 그다음에 얘랑 똑같은 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나온댔잖아 내가 문제에서. 그게 아닌 상태로 나오니까 문제가 연습 문제로 나오지. 그거인 상태로 나오면 확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맞춰주면 이거 지워줘. 부담 없이 그냥 없애버려.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적는 거야. 또 여기 있는 거 적어. 이렇게. 그럼 원래랑 달라졌잖아. 원래랑 달라졌으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거지. 원상복구 시켜주면
x-1분의 fx 마이너스 f1을 하면 지금 올릴 것이 달라지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네모가 세모로 갈 때 네모 마이너스 세모분의 f 프라임 네모 마이너스 f 프라임 세모는 이거는 지금 미분계수의 식이니까 f2 프라임 세모가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 1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f 어디 몇 번하고 있냐? 지금 5-5번에 F1이 2라고 있으니까 여기 지우고 2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F'1이 지금 3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3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지금 3이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그대로 분자에 맞춰서 분모에 적어주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보면은 또 고개를 끄덕거리실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자신감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5-6번을 보시면 5-6번 정보를 수지했죠? 기본 문제. 잘했어. 기본 문제라도 하면 잘한 거야. 그럼 이제 지금 막 이해되지 마. 보면 좋아. 자, 그러면은 fx가 x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잘 만났다. x-1분의 f'x 플러스 1이래. 안 궁금하고 f'x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f'1이라고 생각해 줘.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냥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갈 때. 그럼 이 주어진 식은 뭘 구하라는 거야? f2'1을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그럼 내가 지금 얘를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네. 얘를 두 번 미분하면 되는데 한 번 미분하면 뭐였죠? 마이너스 x제곱분의 x분의 1 미분하면 세연아 외웠죠? 그 방금 이렇게 보기를 하는 게 제가 안 해오신 줄 알고 외웠죠? 좋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분의 1 미분하면 fgx 미분하면 마이너스 gx분의 아, gx분의 1 미분하면 와, 솔직히 나 한 번은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걸리네요. 이제 이걸 미분하려면 제가 방금 물어봤던 g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gx의 제곱분의 g'x를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이건 두 개의 미분 과정이 있다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러 가거나 재수할 때 수능 보러 갈 때 그때까지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도 모르고 계속 왼쪽을 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gx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x의 4제곱분에 얘 속미분하면 2x가 되니까 마이너스 x3제곱분의 2가 돼요. 자, 본인은 어떤 게 더 간단한지 봐보세요. 아, 이거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 플러스지.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지수꼴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요거를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얘 그대로 내려오고 그러면은 2 이거에 한 단계 맞추면 x의 마이너스 3승 되죠. 그러면 x의 세제곱분의 2죠. 자, 그럼 여러분들 왼쪽 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른쪽 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0% 오른쪽 길이야. 왼쪽 있어? 왼쪽 있으면 머리 좋은 거야. 왼쪽 있으면 저랑 다른 데를 가진 거예요. 저랑 다른 데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저같이 대가리가 안 좋으면 무조건 지수꼴로 바꾼 다음에 미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합성함수 미분 들어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다짐해 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수업 시간에 gx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g'x 이런 식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모두 지수꼴로 바꾸고 그 지수의 미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루트 x제곱 미분하고 3루트 x제곱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뭐로 바꾸는 거죠? x의 3분의 2승으로 바꾸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 3분의 2 x의 마이너스 3분의 1 쌤이고 다시 되돌려주면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지수꼴로 전부 바꾼 상태로 미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6번은 방금 저희가 풀어봤듯이 이게 두 번 미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아, 이거 뭐 그냥 지금 그냥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5-7번을 이제 볼게요. 5-7번에 fx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ln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ln x.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수열입니까? 증비수열이죠. 지금 2의 마이너스 ln x를 계속 곱해가는, 얘가 지금 공비,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첫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2의 공비는 2의 마이너스 ln x인데, 요거는 얘랑 얘가 위치를 바꿨을 때 같다는 거는 로그 계산 법칙에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면 x에 마이너스 ln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이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승이나 x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합을 구하려면 x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게 지금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어요. 문제를 보니까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비인 x분의 1은 1보다 작을 거고, 그렇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클 거니까 아이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등비급수의 수렴, 등비급수 공식, 희윤아, 뭐죠? 1-4분의 네. 분의 1.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fx는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 분자 x를 곱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x가 f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2랑 f'2를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f2는 뭐가 되죠?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미분할 때가 중요한데 이것도 저랑 같이 통일하겠습니다.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거나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클 때는 대분수로 만든 다음에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gx분의 fx꼴로 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대분수의 꼴로 만든 다음에 미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 그쵸?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야, 괜찮아 지금. 이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가지로 나눠줘요. 어떤 애는 gx분의 fx 해가지고 gx의 제곱분의 f'에서 gx 마이너스 fx g'에서 이게 길이 정다고 생각해봐. 근데 지금 이거는 대분수로 만든 다음에 바로 쪼개면 이거 미분하면 0 되고 얘만 미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지금 f'2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수꼴 미분할 때 해요. 야, 지금 야 윤정아, 너 이때까지 잘하다가 왜 오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기도 작정하고 주머니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주머니 손 놓고 난 거야. 야, 파이팅 해. 자, 잘 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 그럼 부분분수로 가는 거야. 이거는 부분수로 만든 다음에 미분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gx분, 그러니까 gx분의 fx 미분 공식 잊어버리는 게 더 좋아.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고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인수분해한 다음에 쪼갤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1 이거 미분한다고 해봐. 만약에. 그럼 이걸 미분한다고 했을 때 gx분의 fx를 먼저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gx의 제곱분의 g'x 가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하고 얘를 지금 다 제곱을 때려야 되잖아. 그럼 이건 상황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지금 ax,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거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 얘 미분하면 뭐겠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gx분의 fx를 가능하면 그 미분법 공식을 쓰지 않는 게 굉장히 계산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 오늘 이거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이거 지금 이거 방송 틀어놓고 한 문제 풀고 끊었다가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연습해요. 5-8번을 보겠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야. 야 재미로 한번 말해주면 안 돼? 너 한번 세 개 바로 찍어봐봐. 바로 올라가. 아니 우리 선생님 이름 뭐예요? 김지연. 솔직히 이런 맞겠지 나한테. 야 이거 잠깐 나와봐 해가지고. 자. 근데 f2 프라임 x 너 과분이 좀 의도적인가요? 말해봐. f2 프라임 x 기호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쓸 때도 있겠죠? 자. 자. 아 좋은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f 프라임 x를 빨리 버리는 게 좋거든요. 일단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 자, 5-8번 보겠습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세제곱이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식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다분히 미분계수식이에요. 지금 미분계수식은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시그마 기호는 여기까지입니까? 아니면 여기까지입니까? 앞에까지. 시그마 기호가 뒤에까지 있었으면 반드시 중괄호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여기까지고 그럼 이 앞에 부분을 전부 다 쓰면 f1 플러스 h부터 f1 플러스 nh까지 가게 되는 거를 지금 간단히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 아 앞에 거는 f1-f1이고 뒤에 거는 또 2f1-f1이고 오케이? 야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 이해됐잖아 지금 f1 플러스 h 마이너스 미안해 이거 제가 실수했나? 1 플러스 2h 그러면 f 프라임 1 2f 프라임 1 3f 프라임 1 4f 프라임 1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몇 f 프라임 1까지가? nf 프라임 1까지 갈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는 f 프라임 1을 1부터 n까지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n 플러스 1 f 프라임 1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희진아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f 프라임 1을 이제 구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다른 분수식이 왔어요. 근데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컨택하기로 했죠? gx분의 fx 대신에 대분수꼴로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분수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거는 그게 그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그 고집이 있어야 되니까 일본말로 하면 뭐죠? 저 일본말 굉장히 안 좋아. 영웅도 있는데 나 일본말 하겠다. 자 이거는 지워주세요. 뭐 그런데 때로는 이제 외국어로 표현했을 때 진짜 그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고집이 그런 말은 몰라요? 저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이 학생이 아주 좋은 학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 x 제곱 플러스 1분의 일단 최고차를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건 별로 차이가 없어 아쉽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x가 나왔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x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 정도로 쓸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처음에 글씨보다 더 간단해진 건 맞아. 항상 간단해져. 그럼 이제 이걸 미분하면 f'x네. x를 미분하니까 뭐죠? 1인 거죠. 파이팅이야. 1.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플러스를 쪼개줄게. 야,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 아니야? 원래대로? 자,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는 이제 분수로 바꿀 수도 없고, 그 그냥 지금 거의 그냥 외통수야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 가자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가면 됩니다.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이거 분자 그대 분자 미분하고 그대로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얘 그대로 얘 미분합니다. dx 제곱입니다. 네, 정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f 프라임 1이에요. 여기다 1만 넣으면 됩니다. 1을 넣게 되면 4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2 마이너스 2가 떨어지면 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1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에 넣게 되면 f 프라임 1이 1인 거니까 우리 건우, 우리 건우가 봐줘야 돼, 지금. 2분의 n, n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1이었는데, f 프라임 1이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210이 됐으니까, n, n 플러스 1이 420이다. 이웃하는 주수의 곱이 420. 20이랑 2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은 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구조를 잘 맞추고, 그거에 맞게 잡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여기서 gx에 제곱 때리면서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간단하게 만들고 컨택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5-9번 보겠습니다. 5-9번 fx를 x-3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학년 때 나머지 정리해서 그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가 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f'x 좌변은 3x-3의 제곱 qx 플러스 x-3의 세제곱 q'x라고 지금 여러분 그 곱의 미분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 이쪽은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f2'x는 얘를 미분하면 6x-3 qx 그 제가 이렇게 친절한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오늘 보니까 대부분 숙제를 잘 안 해온 것 같아서 제가 그 지금 밑밥 울고 지금 저기 전부 다 그냥 때려주고 있는 건데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미분하면 그다음 이제 얘를 미분하면 2a가 되는 거죠. 그 제가 쓴 식에다가 위식, 중간식, 아래식에 모두 3을 넣으면 얘는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넣는 게 낫겠죠? 여기서 지금 3을 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f2'3이 뭐랬죠? 4 됐으니까 2a가 4라는 거니까 아 a가 2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마치 3원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이제 도장깨기 되는 거야. 이제 딱딱딱 블록처럼 다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을 넣으면 0 되니까 여기에서 4x잖아. 여기 10이라고. 자, 그럼 f'3이 뭐였죠? f'3이 3이에요. 그러면은 12 플러스 b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여기다 3을 넣으면 f3이 뭐였죠? 1이 됐으니까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9a. 그럼 9a는 18. 그 다음에 여기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7 18 마이너스 27 플러스 c가 1이니까 c는 10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bc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보면 혹시 오늘 숙제니? 어? 고마워. 근데 보면 약간 똑같은데 약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가지고 오늘 숙제 안 했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 제가 약간 집착남이라서 그 여러분 좀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숙제를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신 분 한 번만 손들어 줄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야 지금 여기 이라인 잠깐만 너 희원아 손 든 거지? 민관아 손 들었어 방금? 안 들었어? 아니 지금 손을 원래 들고 있어가지고 든지 안 든지 모르겠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세연아 너 노력했어 안 했어? 네 했어? 잘했어. 지금 얘 완전 입고 유아용 너 했지?
지금 이 라인 굉장히 저 열심히 하는 라인이야. 지금 이 1열. 여기는 진짜 열심히 해. 종우도 열심히 하잖아. 종우 아니 문제까지 써버리잖아. 네? 저 체크 봐도 되나요? 한번 귀찮다니까. 제가 계속 지금 저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두드리고 싶은데. 아 잘하고 있어. 다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왜냐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5-10번 fx가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의 10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건우씨, 건우씨 한번 대답해주세요. 네? 루트 x 건우야 미분하면 뭐였지? 왜? 너를 시험에 들겠어?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워줘야 되잖아. 뭐야? x 마이너스 1제곱. 어? 지금 저기 아인슈타인 되시지 마시고요. 지금 수학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시은아, 루트 x 미분한 거야?
여기다 2를 넣게 되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든 똑같이 나오니까 루트 2분의 10이 두 번 나오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루트 2분의 10을 두 번 곱하게 되면 2분의 100이니까 50이 떨어질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넣었을 때는 얘는 지금 2를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루트 2인데 여기는 지금 1이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있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의 10승, 루트 2 플러스 1의 10승일 거니까 결국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의 10승이 나오겠죠. 1의 10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5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계산을 제가 지금 한 거를 야 이 새끼 뭐 지금 뭐 또 계산하는 거 자랑치나? 이게 아니에요. 미적분식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 일일이 다 적어가면 여러분 시간 내에 수능이든 뭐든 못 풀어요. 수능도 어차피 8문제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칠 때 안 칠 때를 구분하면서 넘어갈 때는 빨리빨리 땅땅땅땅 넘어갈 수 있어야 돼서 지금 방금 제가 계산하는 이런 패턴을 또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5-11번. 아, 좋아. 약속은 약속. 여보라고? 네네. 네네. 지수로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냥. 아, 이건 외워야 돼요. 왜냐면, 그때그때 또 지수로 바꾼 다음에 2분의 1 내려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남으면 돼요. 그 거의 그 고지가 이제. 자, 좋아요. 자, 여러분. 자, 5-11번으로 가겠습니다. 야, 여기, 아, 이거 쉽다고 말하면 안 되고. 자, 5-11번 문제. 근데 사실 이제 숙제를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해. 이거 처음 배울 때 그 당혹감은 엄청나거든. 정말입니다. 이 미적분이란 걸 처음 배울 때 당혹감은,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이거 장난치는 건가? 이 새끼들 뭐 하는 건가? 분명히 이 새끼한테 물어보러 가서 대답해주면 이 새끼 한두 줄에 끝내버리는데 짜증나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더 짜증난다고. 만약에 이 사람도 어렵게 풀면 내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운 거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 힘내. 자, 5-11번 보면은 Y는 걸렸다. 자, 시윤아. 자, 이거 가야 된다, 우리. 자, 이거 미분해봐. 확실하게 해봐, 한번. 가자. EX, 루트, 루트 X, 더하기, X제곱, 2루트, 루트 X, 분의 2 프라임. 잘했어. 내가 아까 안 물어봤으면, 몰랐겠지만, 물어보니까 아는 거야. 맞잖아. 지금 맞다고 해, 그냥.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야, 그, 저기, 생각은 제가 합니다. 야, 그, 지금 이거 잘했어, 아주. 이제 넣어주면 하면 돼. 여기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이제 2만 넣어주면 돼. 여기 F2랑 F'이 다 나와있어,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 넣어주면 이제 딱 나오게 돼요, 지금 이게. 이건 안 해도 되겠죠? 5-12번. 5-12번에 라지 GT가 FGT로 구성된다. 합성함수가 지금 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라지 G 프라임 0을 구하라.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라지 G 프라임 T는 겉미분 속미분. G 프라임 0을 구하랬으니까 0 G 0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야무지게. 그 다음에 F 프라임 0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 프라임 0도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것도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5-13번. 야, 이거 너무 빨리 생각하네. 다음 단 나오면 돼. 아, 그, 다음 단 나오면 돼, 그러면은. 지금, 근데 여기까지 알고, 저는 정, 아,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5-13 보면은 F 3X-1과 G X제곱 플러스 1. 정우야! 정우야, 우리 또 정우, 그, 안 시키면 서운하죠, 그쵸? 자, 정우야, 양변 미분 가볼게요. 좌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요? 2가 어디서. 아니, 그냥. 정말 겉미분만 적어야 돼.
합성. 그러면 f 프라임 3x 마이너스 일단 쳐. 크게 봐. 그 다음에 작게 속의 거 미분하면 돼. 얘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 좋아. 이제 들은 척 하니까 이거 이해해보세요. 그렇지. 야, 그래. 봐봐. 지금 이거 안 어려워. 그 다음에. 잘했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f'2가 사라졌어. 그럼 여기서 f'x 구할 필요 없어요. 얘를 2로 만들 수 있는 x 값이 뭡니까? 1인 거죠. 양변에 1 대입하면. 그러면은 3f'x 대신에 1 대입할까? 여기다 1 대입하면 2g'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f'2가 주어졌고 g'2 구하라고 그러니까. 아, 나 지금 여러분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요. 손끝에 힘이 없어. 아까 시진아, 아까 그 손끝에 감각이 부족했어요. 진짜야. 원래 여러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저기 아 진짜 진짜 나 진작 말하는데 웃어. 나 진작 말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이 그 밥알 몇 개고 이거 누구냐? 근데 그 걔가 이렇게 가다가 종이를 놓치잖아. 그때 자기의 건강이 이제 곧 죽을 날이 왔다는 거야. 아, 진짜 손끝에 힘 떨어진 날. 자. 없다고 또 여러분 좋아. 슬픈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곧 안 남았구나. 자. 몇 번이죠, 지금? 여기까지 이제 했고, 5-14번을 할게요. 문제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함수를 볼 때 자기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데요. 5-14번에 fx가 x 루트 x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루트 x 플러스 1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미분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거를 그냥 갖다 박아? 그거는 진짜 생각을 안 하고 합니다. 왜냐면 루트 x 플러스 1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루트 x 플러스 1로 그냥 묶어주고 싶은 건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묶어주면 앞에 x가 있고 뒤에 또 1이 있으니까 결국 또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지수꼴로 바꿀 수 있으면 지수꼴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수의 미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곱의 미분 때린다고 이제 미분할 때. 근데 곱의 미분을 때리면 여러분 혼나는 건 마찬가지잖아. 지금 환장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면 막 2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를 x 플러스 1의 2분의 3승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왜냐면 x 플러스 1 한 번 곱해졌고 x 플러스 1 2분의 1번 곱해져 있으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hx가 gfx라고 했어요. gfx 지금 문제에서. 자, 같이 봅시다. 문제 다 적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자, 그럼 h'x는 g'. 건우야? g'. 그 여러분 혹시 이때까지 바빠서 못했는데 이번 설 연휴 때 제가 다 링크 다 보내드리고 이거 비공개절할 건데 왜 제가 비공개절을 하려면 여러분들 실명이 많이 나와서 또 우리 강건우 씨는 또 이제 이 수업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이 알면 괜찮은데 이제 또 제 수업을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냐 씨. 저 없지 뭐 딴 데 다 보겠지. 근데 그러면 강건우 도대체 누구지? 이게 생각할 거 아니야. 자,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비공개처리 하려는 것도 있어. 그 이름이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다가 지금 0을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0을 넣어보면 h 0 맞지? h 프라임 0 거랑 맞죠? h 프라임 0은 g 프라임 f 0이네. 여기다 0 넣으면 1에 2분의 3승이니까 2분의 3. g 프라임 2분의 3 곱하기 여기다 0 넣으면 f 프라임 0이 되는 거야. 1이야? 그렇죠. 0 넣으면 1이죠. 정신 차려야 돼. 1의 2분의 3승입니다. 1의 2분의 3승. 2분의 3이 1승이 아니라 여기 1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g'1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얘가 1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f'0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미분하냐면 그냥 가는 거야. 이거 내려와. 2분의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2분의 1승. 근데 얘를 속미분하면 뭐가 돼요? 1이기 때문에 속미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떨 때 속미분하고 어떨 때 속미분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데, 이 x 앞에 개수가 1이면 2분에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 0을 넣게 되면 2분의 3이 되는 거죠. 여기에 2분의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이겠구나. 10 곱하기 2분의 3이 15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게 여러분 5-14번이었습니다. 자, 5-15번으로 가겠습니다. 5-15번. y는 3루트 x 플러스 1. 이거 미분 쳐야 돼 지금. 장난 아니야. 어? 3루트 꼴은 미분하면 뭐 되는지 배우지도 않았어. 지수 꼴로 바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에 3분의 1승인 겁니다. 이것도 한 번에 갖다 박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여러분 미분하면, 범미분하면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복잡해 보여도 어차피 우리는 지금 미분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지금 내려왔죠. nx, n-1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속미분 들어가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더해야 되고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2x니까 얘 그대로 더하면서,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저 지금 암산이 안 되는데 2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1 맞죠? 2x,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2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대입하겠죠, 지금? 야, 이거 애, 0을 지금 대입하라고. 고맙습니다. 하면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다. 아니, 지금 나 어떻게, 큰일 났어. 진짜 아, 자꾸 떨어져 공필이 선에서. 여기 혹시 의대 갈 사람 있어요? 의대를 가고 싶어. 의대 가고 싶어. 오늘 완전히 그 MOM인데. 야, 또 의대 가고 싶은 사람 없어? 의대 진짜 많이 가야 돼. 야, 의대 좀 갈 사람 없냐? 야, 다 의대 가면 안 되냐? 아, 왜냐면 제 저 때문이 아니라 학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목포에서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전대병원으로, 전남대병원으로,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갔더니 전남대병원도 의사가 없대. 그래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가 죽으셨대. 네. 의사가 없대. 지금 다 성형외과, 피부과로 가가지고 지금 피부과, 성형외과 가면 엄청 난감하잖아. 너네 그거 알지? 그게 왜 그런지. 그거는 의료보험에 안 들어가거든. 의료보험 들어가는 진료를 하면 의사가 돈을 못 보신대. 의료보험 안 들어가는 그 병원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그래가지고 전부 그 이 대가리 좋으신 의사분들이 전부 돈 많이 버시려고 다 전부 피부과 성형외과만 차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들은 그 피부과 성형외과보다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맞아.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 그 여러분 영어로 써져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들어갈 때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잘라라. 이거 지금 정확한 거 아니야? 너무 이거 심각한 거 같아. 아, 근데 이게 맞으니까. 아니, 의대에서 1등부터 50등까지는 성형외과로 가고, 그냥 50등부터 70등까지는 이제 피부과 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여성들 있지만 산부인과는 가장 그게 안, 그 뭐죠? 비인기거든. 근데 제가 볼 때 산부인과 가장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산부인과 머리 안 좋으면 지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것도 잘라. 야, 근데. 아, 진짜 편집 있어요. 야, 근데, 나 지금, 아니, 그 말대만 맞는 말이잖아. 아, 맞는 말 아니야? 그니까 좀,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내가 훌륭한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 이건 진짜 그 어떤 사명도 가지고. 지금 저기 보건소에서 의사 그 월급 1,800만 원을 올려놨대요. 근데 아무도 지원 안 한대요. 보건소에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에 1,800만 원 월급에도 왠 줄 알아요? 고생 졸라.
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인생 상담까지 전부 다 해줘요. 야, 진짜 맞는 말이야 이것도. 너희 이거 뭐 이 새끼 쓰레기냐 말하는 거.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진짜 맞아. 그 가면 이제 그 모든 상담을 다 해줘야 돼.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야, 어쨌든 여기서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야, 지금 어쨌든 의대 가. 전부 의대 가. 진짜 의사가 부족하니까 전부 의대 가 일단. 자, 여러분들, 또 제가 이 시간 아닌데 말이지만 병원이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사 될 생각 붙였고. 야, 자, 5-16번 보겠습니다. 근데 의사는 이제 똑똑해야 되잖아. 똑똑해야 돼. 똑똑해져야지. 5-16 보면 F2가 1이고 F'2가 2다. F2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1을 구하라.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는 풀 때마다 헷갈립니다. 실제로. 왜냐면 이제 2단원에서는 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또 헷갈린다는 거죠. 아예 그냥 조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자, 일단 제가 그 공식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역함수 공식을 꼭 외워달라고. 여러분, 그 한 달 전이 아니라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애플보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마음 먹겠다든가. 종호야, 눈을 욕하지 말고 싶게 하시죠. 종호야, 역함수 공식 봐요. 역함수 미분법. 네, 미분법이요? 네, 미분법이요. 역함수 말고. 아, F A는 G B 분의. 잘했어요. 아, 네. 이 정도만 해줘도 돼. 나는 이 정도에 너무 감사하고요. 자, G 프라임 1은 역함수의 1인 거죠. 그렇죠? 잘했어. 근데 얘랑 얘는 무슨 관계겠죠? FA가 1인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외운 게 아니잖아. 내가 외운 거는 지금 이게 FX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 뭐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당연할 수 있어. 만약에 이제 그럼 이거 풀이법 외웠다고 해볼게. 센 거고. 아, 이건 이렇게 외웠다 해볼게.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F 괄호 EX 플러스 3 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또 그 시나리오가 아닌데. 여러분, FEX 이렇게 여러분이 외웠던 식이 아니면 전부 치환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그런 구조가 아니면 내가 알던 구조로 바꾸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한 것만 기억한다면 어떻게 바뀌더라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비단 미적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조가 내가 아는 구조가 아니면 일단 내가 아는 구조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이제 바뀌었어요. HX의 역함수가 GX고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겠지? 야, 문제에서 뭘 구하겠냐? G'1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G'1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H'A분의 1인데 이 A와 1은 무슨 관계냐면 H에다가 A를 넣으면 1이 되는 관계인 거지. 근데 HX는 FEX니까 HA는 FEA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 이 A 안에 들어갈 거는 문제에서 FE가 1을 했으니까 FEA가 1이면 A가 1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H'1인데요. 이 H'1은 FEX를 미분해야 돼요. 자, FEX 미분하면 종호야 뭐가 되냐? 2? 네? 프라임이라고 말이야. 나 지금 너무 슬픈 것 같아. 야, 너 지금 내가 그때 수다시 하면 안 된댔잖아. 그건 또 다른. 그 F 프라임 2가 됩니다.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F 프라임 2가 1이니까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이게 2가 되겠네. 그러면은 2분의 1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 못 믿겠으니까 저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지금까지 제가 풀었던 거는 전부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이건 단독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이거 좀 바꿔봐도 됩니까? 여러분 혹시 풀 수 있는지. 그래서 풀어서 여기 페이지 위에다가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갈게요. 먹이를 찾아. 범인 가서 가르쳐줘. 뭐냐? 지금 애들이 지금 한 문제 풀고 있어. 내가 너 가르쳐주러 왔어. 아빠. 이걸 보면 요거를 HX로 치환하는 예제를 적어 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가보죠. 자,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제가 그때 말했듯이 이건 우리가 아는 구조가 아니라서 문제를 바꿔서 얘를 HX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G 프라임 1은 역함수 관계니까 H 프라임 A분의 1이 되는데 이때 A와 1의 관계는 A를 넣게 되면 1이 되는 관계예요. 문제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HA는 F3A이기 때문에 F3A가 1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를 바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A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A가 1이란 거니까 나는 H 프라임 1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이 H 프라임 1은 3F 프라임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니까 2를 넣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6이 되니까 답은 6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제대로 됐었는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뜻은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너가 아는 구조가 아니라면 구조를 바꿔.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만 시켜주면 돼. 그걸 여러분들 수학 풀 때 그 퍼즐처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 말입니다. 자, 5-17번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자, 5-17번 알겠죠? 보이고 30번 문제예요. 갈게요. 지금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 나중에 이제 뭐 역함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이제 안 풀어보신 분이 많은데 괜찮아요. 제가 이해시키겠습니다. 그럼 5-17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처음에 배울 때 되게 좀 잘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르치시는 분마다 다른 말씀을 하세요. 다른 풀이가 세 가지 정도를 존재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처음 배울 때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좋은 품으로 배워야 돼요. 잘 봐주세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여기서 y는 t랑 만나는 점 중에 제일 큰 값을 ft라고 하고요. 여기를 ft라고 하고요. 시작을. 그 다음에 여기를 gt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란 건 지금 뭐냐면 ht가 t 곱하기 ft 마이너스 gt인데 문제에서는 h 프라임 2를 구하랬으니까 저는 h 프라임 t부터 먼저 식을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h 프라임 t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하면 ft 마이너스 g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t 곱하기 f 프라임 t 마이너스 g 프라임 t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나 그런 데 보면 이 메뉴에서 대표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대표 기출로. 근데 진짜 거기 해석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좀 잘 봐줘. 자, 그러면은 우리는 h'2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f1-g1과 1이니까 f'1-g'1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는 굳이 우리가 우리 미분 미적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이 t가 1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 t가 1이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x 이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1과 3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일 거고 얘는 1일 거니까 3에서 1을 빼면 2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아, 그, 맞잖아. 이건 오케이지. 뭘 생각을 해봐. 이거를 지금 대입밖에 안 한 건데 이제 여기 부분이 문제라고. 얘를 어떻게 미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이제 T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 함수를 KX라고 해볼게요. 지금. KX라고. 그러면은 이 KX에다가 X 대신에 FT를 넣게 되면 뭐가 된 거냐면 T가 된 거고요. 이 KX에다가 제가 GT를 넣게 되면 뭐가 된 겁니까? T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전혀 지금 위화감이 없는 말이죠. 지금 KX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FT를 넣으면 T가 나왔고 내가 GT를 넣으면 T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합성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양변을 미분해보면 K'FT 곱하기 F'T가 1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K'GT 곱하기 G'T가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구하는 f'1은 k'f1분의 1이고요. g'1은 k'g1분의 1인 거죠. 근데 f1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고요. 구했잖아, 아까. f1-g1 할 때. 야, 지금 좀 열심히 들어줘야 돼, 진짜. 이쪽 파트는 굉장히 열심히 들어. 여기 혜빈이 뭐 몇 명 죄송한데 이쪽 파트는 지금 보니까 영화 보고 있어. 야, 지금 영화 보면 안 돼. 지금 너네가 뛰어야 돼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는 뭐야? 시윤아 말해봐. 여기 뭐야? G1이었어. 여기 G1 뭐야? 1이요. 듣고 있었네. 알았어. 이제 앞으로 그 표정이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야, 그러면 지금 이 K'X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거잖아. K'X는 2x-4잖아. 그치? 그럼 2x-4에다가 3을 넣어요. 저희 3을 넣어요.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저기에 미분했다가 저기에 1을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럼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뭐다? 3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의 30번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 노식 아까 그 문제였잖아. 그게 아니라
원래 30번 문제는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라 사인 함수였어요. 사인 함수였고 거기에 t를 만나는 거. 근데 풀이 과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다음 단원에서 사인을 미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 풀이 과정은 어차피 2차 함수 미분한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나중에 더 쉽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한다. 여기서 나중에 인강이나 다른 유튜브에서의 해설을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함수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역함수의 정의를 따르지만 역함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얘는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함수 쪽으로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만 거기에는 과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의 미분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5-18번 이제 별로 안 남았죠? 5-18번 야 지금 몇 시냐? 지금 너무 좋아. 야 지금 약간 지금 스피드가 필요한 건데 나 지금 나 이것만 다 하면 돼 하면서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 지금. 지금 몇 시간 돼? 재영아 벌써 끝나고도 남았을 시간이 나 끝나는 것 같아? 아 그렇게 자 뭐 자 5 5-18번 문제 보겠습니다. X는 4 코사인 T 플러스 1이고 Y는 3 사인 T인데 요거의 관계식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관계식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를 양함수 뭐 이런 거 음함수 어쨌든 뭐 등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를 제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코사인 T나 사인 T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거는 제곱하면 더해면 무조건 뭐야? 1이 되는 거거든 지금. 내가 지금 그 코사인 제곱 t랑 사인 제곱 t 더하면 1이 되는 거 지금 알고 있어 이 새끼가 지금. 그러면은 이 코사인 t로 적어보자. 코사인 t는 4분의 x 마이너스 1이고 사인 t는 3분의 y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지. 타원식이 되는 거라고. 기하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타원식이 되는 거야.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다른데 덧셈으로 얘기해주면 타원. 빼면 쌍옥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타원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타원식이 이렇게도 표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x가 이 탄젠트 너 잘 걸렸어. 내가 말 안 해줄 게 있어요. 여러분 가르칠 때 이 탄젠트는 t-1이고 y가 시퀀트 t야. 제가 예전에 첫 시간 때 이걸 안 했어.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 지금 제가 말했는지 봐봐. 안 보네. 자 보시면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잖아. 근데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눴을 때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 코시퀀트 제곱 세타고 근데 그 다음에 이걸로 코사인 제곱 세타를 나누면 사인 제곱 그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시퀀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막 외울 때 제가 그 이거 돌리는 것만 말하고 말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말해주려고 다짐했어. 이거 한번 보셔주고 그러지. 자 따라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를 좋아해. 왜 안 따라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는 들어주는데 작년에 비해서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를 좋아해.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이형식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사는 거 분명합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는 이양식인 거예요. 코카콜라를 좋아해.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를 좋아해. 절대 까먹을 수가 없다.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를 좋아해. 지금 비웃겠지만 이제 이걸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날 겁니다. 자 보시면은 탄젠트 t는 2분의 x 플러스 2고 이거는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시퀀트 t는 y.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를 좋아해. 시퀀트 제곱 t. 이거 왜 기억도 어렵거든.
이거 보면 산트만 생각나.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y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x 플러스 1제곱. 삼각공식이 나오고. 안 보여, 수건.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를 좋아해.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밑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밑에, 야, 이 밑에 이거는 다 할 수 있지. 매개변수. dy, dx는 dy, dt, dx, 이거 다 할 수 있죠. y를 t에 대해서 비교하고 x를 t에 대해서 비교해서 그게 분모로 가고 그 분자로 가고. 왜냐면 5-21번 하면 어차피 제가 지금 다 지금 전부 그 커버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 제가 생생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계산을 잘 안 해줍니다. 제가 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 문제 푸는 방향만 말고 마지막까지 계산을 안 해줘요. 제가 오늘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끝까지 답을 구해줬습니다. 맞죠? 이건 안 했잖아, 이 새끼야. 어? 이것도 했다고 봐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는 부탁은 좀 세영이가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바로 가서 이걸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방송과 대조하면서 오늘 하루만 보낸다면 그러면 진짜 미적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오늘 바로 산타 할아버지 코카콜라 하면서 바로 해야 돼. 산타 할아버지 코카콜라 좋아해. 말.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매개변수 미분할 때 마지막 문제로 이거는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 때 나오고 뭐 인간교재나 기출문제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신에 나오면 이게 킬러가 된다. 중간고사 그 문제가 바로 5-21번이니까 전부 들어주세요. 진짜야. 그리고 이건 일반 책에도 뭐지 시스템 가야지 나오는 거라서 이건 잘 안 볼 수 있어요. 간다니. 자, x가 지금 t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가 t분의 3 플러스 t제곱. 그럼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작으니까 대분수로 가야 된다는 게 바로 보일 거야. 수업 안 들으면 gx분의 fx 계속 비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잘해야 돼. 그럼 이거 대분수로 바꾸면 t 플러스 t분의 3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미분하면 바로 보이지 않아요, 진짜? 바로 이제 이거 바로 미분하면 바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미분 바로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러면 dx of dt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고 dy of dt는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3입니다. 자, 그럼 dy of dx는 얘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가니까 이렇게 돼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t제곱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dy of dx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아예 오늘 외워야 돼요. 처음 보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걸 구하래. 이게 구하래. 요거를. 그쵸? 이거 한 번 더 미분한 거. 자,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겠죠? d, dx. 한 번 미분을, 이 전에 말이에요.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해. 뭐를? 지금 우리가 구한 dy of dx를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dy of dx는 뭐가 나왔냐면 t에 대한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응함수 미분에서 배웠지만 t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합니다. 먼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 건 똑같게 되니까요. 그러면 t에 대해서 얘를 미분한 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t가 되고 여긴 어디에 있냐면 요거의 역수죠. 지금 요거의 역수가 있으니까 요거의 역수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의 역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t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2t세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친다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치고. 그래서 그게 이게 더함수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매개변수 미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이다. 여러 학년에 보기에도 이거는 공부를 좀 깊이 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빈출이야. 안 적어라. 빨리 지금. 5-21번 어때? 안 적은 사람 빨리 적어라.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 때 이때까지 들었던 거 정석채 저기 할머니 댁에 갈 때 뭐 어디 큰 집 갈 때 아니면 뭐 친척 집 갈 때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갖고 가셔서 저기 그 좀 간단히 사무실 풀어주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